트레이닝을 한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요. 다음 달까지 있으니까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 오늘은 다시 돌아와서 1번, 2번 주제로 회사 소개와 제품 소개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석지영 사장님과 서상진 사장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첫 번째 순서는 회사 소개 주제로 석지영 사장님, 석지영 사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두 강의를 열강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성어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석지영입니다. 제가 오늘 회사 소개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석지영 사장님, 지금 음소거 돼 있어요. 어머, 죄송해요. 네. 회사 소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사 소개라고 적었지만 회사 자랑하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애터미를 다섯 개로 분류해서 일단 큰 틀을 잡아 놓았는데요. 순서대로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 제일 먼저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저희 애터미 회사는 저희 애터미 회사는 2009년에 한국에서 박한길 회장님에 의해서 세워진 회사고요.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저희 애터미는 다른 네트워크 회사와의 경쟁이 아니라 대형 마트, 백화점과 경쟁하겠다라는 경영 이념을 가지고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대중명품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대중명품 전략이라는 것은 서민들도 얼마든지 좋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아주 좋은 품질의 제품을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건데요. 회장님께서는 이것이야말로 유통의 본질이다. 좋고 싼 제품을 판매하면 소비자들은 몰려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게 애터미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보시면 매출액 대비 원가 비율은 점점점 높여가고 판매 관리비는 점점점 낮춰가면서 이게 완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자몰이라고 있는데요. 이 아자몰은 저희 애터미의 자사몰과 같은 곳인데 저희 애터미에서 굳이 개발하지 않아도 되는 이미 훌륭한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나 LG 제품들에서부터 신선 제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옆에 보시면 아자콘이라고 기프트콘, 그리고 통신업체, 숙박업체, 교보문고 같이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어서 현재 약 10만 가지의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멤버십 회원이라면 여기에서 물건들을 다 구매하시면서도 포인트까지 챙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애터미 회사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저희 애터미 회사는 한국에서 만들어졌지만 한국에서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010년, 저희가 2009년에 회사가 세워지고 그 다음 해인 2010년 미국을 시작으로 일본, 캐나다, 대만, 싱가포르, 캄보디아, 필리핀 등등등등 또 최근에는 가장 최근에 브라질도 오픈을 했잖아요. 그렇게 22개국의 나라에 법인을 두고 있고
앞으로 향후 5년 내에 20개의 법인을 오픈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여기 밑에 저희 예전에 SBS에서 저희 회사 소개, 회사에 대한 영상이 나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셨듯이 작년 기준, 2021년 기준 글로벌 매출액은 2조 2천억을 달성했고요. 글로벌에서 애터미에 가입한 회원수는 현재 작년 기준, 이것도 작년 기준이에요. 작년 기준 1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결과로 2021년에는 3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고요. 지금까지 그 글로벌 매출의 누적액이 10억 불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여기 사진에는 없지만 애터미에서는 우리 한국의 좋은 제품만 그 다른 나라로 가지고 가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나라에서 또 뛰어난 제품들을 발견을 해서 그것을 또 다른 법인들에서 판매하는 것, 그것을 GSGS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실천하면서 다 같이 성장하는 온 나라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실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세 가지는 저희 회사 문화, 3대 문화인데요. 그 첫 번째로 동반 성장의 문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애터미 회사는 동반 성장, 누구의 성장을 지원하느냐. 먼저 첫 번째로는 애터미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성공을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회사 자체에서, 본사에서 주관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업자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애터미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터미 회사에서 본사 주관 시스템으로는 굿모닝 애터미를 시작으로 ABR 코스, 또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 그리고 부업가 세미나였던 퇴근 후 애터미까지 본사 자체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사업자들은 참석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타 네트워크 회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을 때 그 사업을 하시던 분이 저를 그 회사에 세미나로 초대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저는 그냥 물건만 사용하고 있었던 소비자였는데 저한테 세미나로 초대를 하시면서 올 때 3만 원의 회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3만 원을 회비를 내야 하는데 너는 처음 오니까 대신 그 가격만큼의 제품을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사업할 사람도 아닌데 왜 그 가격을 주면서 세미나에 가야 돼? 하면서 저는 사실 단박에 거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애터미 회사는 소비자들, 애터미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돈 내지 않고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부담 없이 사업을 알아볼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동반 성장에 또 해당하는 두 번째가 이제 합력사들인데요. 저희 애터미 회사는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중소기업과 합력을 해서 그것들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유통회사인데 일반적으로 그런 회사들을 협력사라고 부르지만 저희 애터미에서는 중소기업이 애터미를 도와주는 협력사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서로 합력해서 성공을 한다는 뜻으로 합력사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고요. 이 합력사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일품 일사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품을 저희와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 애터미 안에서는 경쟁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일품 일사 원칙을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납품을 하게 되면 일주일 내에 현금으로 결제를 해줌으로써 그 중소기업들, 저희 합력사들이 계속해서 좋은 제품들을 생산해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한 운영 자금도 무이자로 지원을 해줌으로써 끊임없이 좋은 제품들을 개발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아마존이라는 큰
쇼핑몰에서는요, 그런 협력사들한테 정부에서 지정해 놓은 대출 금리보다는 낮지만 일정의 이자를 받고 자금을 지원해 준대요. 그렇게 큰 회사들조차도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면서 협력사들을 도와주는데 거기에 비하면 저희 애터미는 무이자잖아요. 정말 이런 회사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품질 관리를 합력사에게만 맡겨놓는 것도 아니고 저희 애터미에서도 함께 공동으로 품질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같이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러니까 그 3대 문화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원칙 중심의 문화입니다. 네. 네, 그 네트워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원칙. 저희가 원칙대로만 하면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 정말로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반드시 지켜가면서 경영을 하겠다라는 일념 아래 지금까지 정말로 정직하게 운영을 해 오셨는데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함으로써 저희가 타인에게 그리고 사회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되려 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움직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바로 이 원칙 중심의 경영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애터미는 이 업계 최초로 소비자 중심 경영이라는 CCM 인증을 받았어요. 이 CCM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증받는 데는 굉장히 까다롭대요. 그리고 사실 이 CCM을 인정받는 받는 것에 있어서도 이게 다단계라는 이유로 CCM 인증을 그동안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자료들을 보니 애터미는 다단계이지만 자료들을 봤을 때 너무나도 소비자 중심으로 경영을 하고 있기에 인증을 해주지 않을 수 없다 해서 CCM 인증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 까다로운 CCM 인증을 2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는데 그 재인증이 더 까다롭대요. 그때 떨어져 나가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애터미 회사는 재인증까지도 거뜬히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는 사진들을 보면 저희 애터미 회사가 밀레니얼 일하기 좋은 기업, 그리고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작년에는 대상을 받았지만 올해는 대상보다 더 좋은 실내 경영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성 워킹맘이 일하기 좋은 기업 상도 받았고요. 그리고 또 박한길 회장님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 상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어떡하지? 엄마 크림 가지고 오세요. 죄송해요, 애기가.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탑5 안에 들었다고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갑자기 마음이 급해져. 네, 마지막 세 번째 문화는 나눔 문화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은 기부를 해야만 하는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런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줘. 요가. 하고 잠깐만 기다려줘. 유튜브인데? 아니 아니 소리 나는데?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 대한민국 모든 기업은 기부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대요. 그게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부를 해야 하지만 여기 제일 위에 기부금 비중표를 보시면 저희 애터미 회사는 이제 10년이 조금 넘은 회사치고는 사실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비중의 기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 너무나도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저희 애터미 회사는 지금까지 그 사랑의 열매에 미혼맘들을 위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맘 기금을 기금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맘이라는 곳에 또 지원을 했고 나눔을 했고요. 또 컴패션에도 작년 10월에 우와! 천만 불이라는 한 번에 천만 불이라는 기금을 기부하기도 했고 그 외에도 캄보디아 이동 진료 버스 운영비 그리고 실로암 안과 병원 어린이 재활 병원 그리고 최근에는 그 강원도 경북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회사는 사실은 이미지나 또 해야만 하기 때문에 기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회장님도 개인적으로도 컴패션에 매달 1,000명을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 1,000명을 후원한다는 것은 매달 5천만 원 정도를 기부를 한다는 것인데 그만큼 애터미는 회장님부터가 나눔의 진심이다. 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하신 많은 성공자들까지도 그 삶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회사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중간에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해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하윤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정말 열심히 준비해 오셔가지고 회사 소개를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내용 면에서만큼은 저는 특별히 그 세 가지 문화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애터미에서 동반 성장의 문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애터미는 이런 GSGS 전략이라든지 애터미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글로벌 법인, 나라와 그리고 중소기업, 합력사, 그리고 일주일 단위 현금 결제와 일품일사, 운영자금, 무이자 지원 등등 이런 동반 성장의 문화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정직하고 선한 것이 최상의 전략이다라고 외치는 정말 똑똑한 회사가 애터미라는 회사라는 자부심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회사 소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은 서상진 사장님께서 애터미 회사의 제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상진 세일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예, 오늘 제품 설명을 맡은 서상진입니다. 먼저 저 제품 설명하기 전에 석지영 사장님 넘버원입니다. 예. 제가 들었던 그 회사 설명 중에서 제일 훌륭합니다. 예, 가장 훌륭했고요. 그 만드신 자료 있잖아요. 그거 한번 그 카톡에 좀 올려주세요. 저도 좀 따라하게. 네네. 석지영 사장님 회사 소개에 이어서 제품 설명을 좀 해보겠는데요. 그 회사 소개할 때 우리 제품에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제품이 있었잖아요. 오늘 그걸 한번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오늘 제품 설명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됐는데, 욕심 부리지 않고 한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예. 이래저래 이렇게 여러 제품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동영상이 하나 탁 이렇게 꽂히더라고요. 그 해양 심청수에 대한 그 동영상이었는데 혹시 보신 분도 계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동영상을 한번 보고 나니까 이 해양 심청수뿐만이 아니고 우리 애터미에 한 500여 종의 그 제품이 있잖아요. 그 500여 종의 제품에 그대로 쫙 적용이 되면서 한눈에 그냥 쫙 그 과정이 펼쳐지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서상진 사장님 죄송하지만 화면이 안 보여서요. 안 보여요? 네. 제가 지금 두 개로 들어와 있어요. 두 개. 그래서 하나 보일 텐데. 보이는데 이 사진으로 보이는데 이게 맞나요? 사진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실물로 보이는 것도 있을 텐데 안 보여요?
공유된 화면에서는 딱 사진 네. 벚꽃 있는 곳에서 사진 찍힌 걸로 보이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예예. 예. 아 네 됐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소리만 들렸어요? 예. 아 제가 기계치입니다. 예. 아무튼 소리는 잘 들렸죠? 예예. 예. 아 그래서 먼저 그 동영상을 하나 좀 공유를 하고 그리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느립니다. 소리 안 들려요? 오. 옆으로 밑에 가시면 잘 보일 것 같아요. 믿음을 갖고 있는 회사, 제 주변에 화면을 옆으로 돌려보세요. 화면을 옆으로 돌리시면은 가로로 보면 더 잘 보일 거예요. 화면 공유 안 되나요? 네,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지인들을 통한 애터미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100% 믿었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이 갔죠. 초기에는 애터미가 작은 기업이었잖아요. 그리고 다단계라는 어떤 특성상 찾아가도 우리하고 판매를 하겠다는 회사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정말 많은 업체에서 애터미와 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만큼 저희 회원들이 열심히 판매를 하고 사랑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강원 해양심층수에서도 애터미 회원들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 선수로서 저도 그래도 청소년 대표까지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운동선수가 CEO까지의 발전되는 이러해서 주목을 좀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예. 강원 심층수의 발령을 받은 것은 2016년 상당히 부담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애터미를 만나고서 제가 날개를 좀 달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애터미에 대한 회사에 대한 신뢰도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었어요. 주변에 그 회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번 조사를 시켰어요. 저는 애터미에 대해서 좀 많은 공부도 했습니다. 사실은 아 이런 회사구나. 아 이렇기 때문에 이런 국내에서 최고의 어떤 위치에 섰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는데요. 대부분이 거래 조건 이런 부분들은 저는 상상을 사실 못했습니다. 이 거래 조건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일주일에 바로 현금 결제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초두 물량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가 겪지 못했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어떤 조건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웠던 회사 경영 예. 살 길은 애터미를 무조건 잡아라. 회사가 성장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결단력 있게 잘 선택한 것 같고 선택을 그때 안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강원 심층수는 11년 전에 이제 만들어진 회사인데요. 근데 와보니까 굉장히 이 운영의 경영에 힘이 들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영업의 방법을 바꿔보자.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지금 현재는 뭐 미니스탑이라든가 OEM 사업 등을 이제 우리가 눈을 뜨게 되고 하면서
애텀이라는 회사가 제 귀에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사실 우리 먹는 것 중에 쌀이나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격적인 경쟁력도 있고 정말 먹어서 좋은 물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굉장히 못 찾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한국 콜마하고 사전에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원체 제품이 제품 수가 좋기 때문에 화장품 원료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콜마하고 인연을 맺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국 콜마가 애터미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쪽에 좀 관심을 가지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표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저희가 부상이 됐습니다. 애터미하고 관계가. 그래서 아마 해양침증수도 그런 결과였던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저희한테 제안이 왔었어도 저희가 결정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도 사실 상당히 좀 노후화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의 효율성을 체크하는 게 사실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매출도 중요하지만 그 신뢰관계가 깨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생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라인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또 사전에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많은 연구 끝에 뭐 사실 애터미 측하고 여러 가지 협의도 많이 진행되는 것 사이에서 좋은 결과가 인연이 맺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게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는 많이 제가 흥분이 되었었어요. 과연 이제 이렇게 결론은 내렸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고 근데 첫 번째 초도 물량이 80만 명이가 나오는데 야 이거 참 처음 접해보는 물량이니까 잘 만드는 것도 힘들었지만은 과연 이 80만 명을 팔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회사인지 그래서 사실 반신반의를 했죠. 사실은 걱정도 있었죠. 한번 80만 명을 이 양반들이 도대체 어떻게 소화시키려고 하느냐 이런 것도 걱정은 있었지만 첫 거래에서 내가 캐션마크를 달고 시작을 하면 될 것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믿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돌격 앞으로 했죠. 제가 그때 여기 내려왔어요. 제가 여기서 먹고 잤습니다. 다 여기서 먹이고 자면서 이걸 상표들을 돌렸어요. 밥을 홀랑홀랑 세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맞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 잘했다. 정말 멋진 선택을 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월 27일 날 첫 출시 제품이 나갔는데 사실은 거의 며칠 만에 동이 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을 내가 10월 27일 못 있는 게 제가 손주를 본 날이에요. 그래서 그 10월 27일은 제가 이 회사를 그만둬도 영원히 못 잊는 날입니다. 애터미의 첫 납품, 내가 손주를 본 날. 모두가 나에게는 행운이었죠. 저희가 그때 10월 27일이기 때문에 2016년도는 3개월 정도 매출이었는데요. 그때 4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작년에 25억.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이 매출은 뭐 우리 그 강은심청수가 하는 매출의 거의 한 25% 정도를 차지하는 상당히 엄청난 매출이죠. 그리고 올해도 27억 정도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앞으로는 더 큰 어떤 성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제가 조금 어깨를 피고 좀 건방을 떨고 있습니다. 예, 같은 사장자였어. 건방을 떨고 있죠. 우리들 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네. 여기 강원 해양 심층수를 만나기 전에도 심층수를 하려고 많이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가격도 가격이지만 일단 맛이 저도 먹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먹는 샘물하고는 좀 더 다른 그 맛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시간이 좀 더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강원 해양 심층수를 만났을 때 첫 번째 제가 먹어본 맛은 정말 맛있다. 심층수가 이렇게 맛있으면 무조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이 물을 정말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양 심층수는 적극 권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제품의 고객들이 평가할 때 핵심이 뭐냐면은 목넘김이 좋다. 그다음에 그 물에 들어가 있는 미네랄의 구성 요소, 요 두 가지를 최고의 장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애터미 측에 납품하고 있는 제품이 경도 80의 제품입니다. 경도 80이 모든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경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대 1대 1의 미네랄 비율, 마그네슘, 칼슘, 칼륨의 비율입니다. 그 부분이 3대 1대 1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태아의 양수 비율하고 동일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3대 1대 1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가장, 그걸 가장 이상적으로 조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품질이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이 누구나 이거를 권하고 먹어도 그만큼 몸에 좋은 물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고, 지금 있는 공장 위치에서 6km를 가서 605m 깊이에서 해양심청수를 지수를, 그 물을 저기 뒤에 이제 수처리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게 핵심 시설입니다. 네, 거기서부터 타령을 하게 됩니다. 지수된 물을, 바닷물이기 때문에, 해양심청수기 때문에 거기에는 소금도 있고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 부분들을 잘 타령하고 그걸 분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순수한 아주 깨끗한 물로, 예, 재탄생하는 그런 어떤 작업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1차, 2차, 몇 차를 거쳐가지고 다 필터링을 하고 살균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거쳐가지고 제품 수가 만들어집니다. 제품 수를 만들고 거기서부터 충진 시설로 가게 됩니다. 1년에 지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충진까지 가는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보면 우리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설은 재배하고 바로 충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진할 때도 외부의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되어 있는 양압 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충진기를 쓰기 때문에 유해한 어떤 세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고. 가격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까가 굉장히 관건이었죠. 가격의 절충. 아이고, 아니 뭐 잘못 눌러가지고 그냥 끊겨버렸네요. 아, 동영상이 가입은 없어요? 동영상이 끊기에요? 뒤에 끊겨버렸고요. 그냥 말로 할게요. 그 화면도 조그맣게 나왔나요? 크게 안 나오고? 네. 바로 크게 나오고. 눕히면 됐는데. 네? 이게 화면을 이렇게 눕히면은 이게 가로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아무튼 죄송합니다. 잘 봤습니다. 다음에 잘할게요. 혹시 저기 뭐야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에 이렇게 해양심청수 치시면 나올 거예요. 한번 네네. 보시고. 아,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비록 이제 해양심청수에 대한 그 얘기였지만. 얼굴도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아, 보여요 이제? 네. 아, 예. 아이고, 다고 뭉치네. 아이, 그러니까 해양심청수에 대한 동영상이었지만 해양심청수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애터미에는 500여종 있잖아요. 500여종의 모든 제품에 그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동일한 과정으로 탄생을 했겠구나. 그 흐름이 머릿속에서 쫙 그려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품마다 좀 특수성들은 있겠죠. 제품들이 좀 다르고 뭐 이러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제품이 탄생하게 되는 그 과정, 그 흐름은 동일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리를 한번 빵 때려서 동영상도 좀 공유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아무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 기회 되시면 동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아무튼 그 간단하게 우리 해양 심청수에 대해서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절대 품질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요? 예, 저는 이제 그 해양 심청수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절대 품질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예, 첫 번째는, 오염되지 않은, 우리 애터미 해양 심청수는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물이다. 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강원도 고성 동해안에서 그 아까 나왔다시피 그 수심 600m에서 이렇게 치수를 했잖아요. 심청수다 보니까 이제 표청수하고 섞이지 않게 되고, 햇빛이 도달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부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깨끗한 그런 물인데요. 천연적으로 이제 미네랄은 풍부하고요. 그런데 그런 그 심청수라고 할지라도 끌어와야 되잖아요. 끌어와야 되는데 한 아까 전에 보니까 회사까지 치수장까지 한 6,000m, 6k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특수관을 이용해서 중간에 이연매 없이 단일관으로 이렇게 끌어오는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끌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짠 것도 제거하고 여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공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페트병에 담고 뚜껑을 딱 닫아서 나오기까지 그때도 이제 외부로 이렇게 환경들이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예. 그때도 여러 가지 이제 이물질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해서 완벽한 어떤 기술력으로 인해서 우리 애터미 해양 심청수는 먹을 수 있는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이다라는 것을 일단 첫 번째 절대 품질로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영상에서도 나왔다시피 먹는 김이 좋다. 예, 먹는 김이 좋은 아주 좋은 물이다. 맛있는 물이다라고 이렇게 절대 품질로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심청수에는 이제 미네랄이 한 70여조 이렇게 섞여 있게 되고 일반 샘물보다 한 8배 정도 이렇게 천연적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심청수에 이제 섞여 있는 미네랄 성분 중에서 특별히 이제 마그네슘하고 칼슘의 양에 따라서 이제 경도를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이 많으면 이제 마그네슘이나 칼슘의 양이 이제 한 150 정도 이렇게 이상이 되게 되면 샘물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고, 그거보다 좀 작으면 이제 단물이다 이렇게 단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이제 경도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애터미 해양 심청수에서는 경도를 80을 유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먹기 좋게 맛있는 물로 먹는 김이 좋은 물로 이렇게 절대 품질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조사하다가 이렇게 얼핏 보니까 좀 경도가 높을수록 무조건 좋은 물이다 뭐 이런 좀 이렇게 좀 잘못된 그 광고도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경도가 높다고 해서 좋은 물 아닙니다. 예, 경도가 낮은게 좋은 물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애터미는 경도 80을 유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 먹는 김이 좋고 예, 마시기에 좋은 물이다라는 걸 절대 품질로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물의 구성 성분입니다. 예, 물의 구성 성분, 미네랄의 구성 성분인데 그 마그네슘하고 칼슘하고 칼륨이 3대 1대 1의 비율로 있다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요. 이 마그네슘, 칼슘, 칼륨의 비율이 3대 1대 1이라고 하는 것은 태아의 양수 비율이라고 합니다. 예. 이 비율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일단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이 물이잖아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 구성 성분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물이 하는 작용이 중요한 작용이 뭐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혈액 순환이잖아요. 그 피의 대부분이 물인데 이 혈액 순환이 잘 돼야지만이 물질들을 잘 녹여가지고 온몸 구석구석 세포에 이렇게 운반도 하고 신진대사 흡수 작용들을 활발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 온몸이 이렇게 건강하게 되는데. 그게 잘 되려고 그러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비율하고
가장 가까워야 되는 거죠. 그 비율이 바로 마그네슘, 칼슘, 칼륨의 비율이 3대 1의 1이라고 하는 그 비율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물의 미네랄 구성비하고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역할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절대 품질을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서 이렇게 우리 애터미 해양심청수의 절대 품질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회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이제 그 절대 품질이 결정이 되게 되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품질이 결정되게 되면 그 다음은 가격이잖아요. 예, 가격인데 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거잖아요. 최대한 낮추는 건데 아까 전에 석지영 사장님이 회사 소개할 때도 이렇게 나왔지만은 우리 합력사들, 예, 합력사들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원가로 제조 원가를 낮춰야 되니까 그 일시에 현금을 일주일 내에 지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대량으로 구입해서 원가 같은 걸 이렇게 구입하는 걸 구입비를 낮춘다든지 그다음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 자동화 시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합력사들의 어떤 자동화 시설을 요구를 한다든지 기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제조 원가를 최대한 낮추는 데까지 낮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장 싸게 이렇게 이제 구입을 해서 또 우리 이제 애터미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물류 비용이라든지 운송 비용이라든지 카드 비용이라든지 이런 판매 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판매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석정 사장님이 설명해 주셨다시피 우리 애터미는 안 나왔나요? 예, 애터미의 그 판매 관리비는 10%대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훌륭하게 이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20% 이상을 넘기는데요. 우리 애터미 같은 경우에는 10%대를 유지를 함으로 인해서 판매 관리비를 최저로 이렇게 면도칼 경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격을 낮출 만큼 낮춰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격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 가격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우리 애터미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하지 않고 중간 유통 마진을 거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거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비 중간 유통 마진비를 줄여서 이렇게 이제 절대 가격으로 우리 회원들에게 소비자에게 이렇게 공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애터미 제품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대중 명품 전략으로서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그 해양 심청수에 대해서 이렇게 한 가지만 이렇게 해봤는데요. 그 다른 제품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다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다른 제품에도 이제 동일하게 적용시켜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예. 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원칙은 우리 애터미가 그 백조 매출 100년 기업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가장 핵심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칙이 지켜져야지만이 우리가 백조 매출 100년 기업 글로벌 넘버원 유통회사 초일류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회사만 이렇게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업자 소비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이제 스피디하게 세상이 변해가잖아요. 기술력도 계속 변하게 되고 아까 전에 그 영상에서 봤던 대표님도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회사에 이제 사정도 있고 뭐 등 여러 가지 변화들을 겪게 되잖아요. 우리도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 우리 애터미의 그 리더 그룹에 보니까 상품 분과위원회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런 데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이고, 예, 여러 가지 서툴지만 예, 이상으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제품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네,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해양심층수, 애터미 해양심층수, 다시 한번 이렇게 합력성장 스토리 선이라는 그 동영상을 시청하니까 예전에 봤던 영상인데도 또 새롭고 또 배울 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합력 성장 스토리 선이라는 이 동영상을 많이 활용하셔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서상님 사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기억에 남는 날짜가 또 새로 생겼네요. 16년 10월 27일 손주를 보신 날 그리고 애터미로 첫 납품한 날이라고 그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80만 병을 첫 납품으로 계약을 했을 때 이것을 이렇게 많은 초도 물량을 팔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회사가 맞을까라는 의심도 했지만 첫 번째부터 걸고 넘어지면 될 일도 안 될 것 같으셔가지고 그냥 믿고 밤을 새면서까지 그 물량을 맞췄는데 며칠 만에 그게 동이 났다는 거죠. 그만큼 애터미의 그 멤버십 파워와 바인 파워가 정말 이미 딱 드러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택도 능력이라고 이분은 애터미를 잡아서 심층수를 납품을 한 선택의 능력이 있다 하면 우리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다 어떤 능력이 계시죠? 애터미를 선택한 능력이 있으신 거죠? 네. 선택도 능력이다. 잘 생각하셔서 이미 시작이 반이다. 우리는 선택으로 성공을 잡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해주신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한 달도 매주 수요일마다 사업자분들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강의를 듣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지금은 이제 애프터 미팅 시간으로 두 분의 강의를 듣고 나누고 싶은 소감, 감명받은 내용 있다면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분이 먼저 스피치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하겠습니다. 남혜진 국장입니다. 네. 오늘 먼저 석지영 사장님께서 회사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집중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이익이 되고 회사가 이익을 돌려주고 이런 부분이 강의가 많이 되어졌었는데 그동안은 석지영 사장님은 회사의 도덕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또 회사에 대해서 다른 부분의 장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니까 서로 다른 시각에서 다양한 시각에서 네 강의가 되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상진 사장님 강의 중에서 회사가 제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이런 과정을 거친다. 네, 이 말씀이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아 그래서 이 동영상을 한 일부로 보여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해양심층수 저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이유가 예전에 일본에서 해양심층수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진 게 있어요. 근데 해양심층수를 먹으면 미세혈관으로 모세혈관 아주 미세한 그 혈관까지 산소가 정말 잘 가고 혈액순환이 정말 잘 된대요. 그래서 해양심층수가 또 비싸게 판매가 되어지고 있어서 평균 2,000원 정도에 한 병, 500cc 한 병이 2,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어지고 있는데 애터미 해양심층수는 630원 정도에 판매가 되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저렴하고 좋은 제품이니까 800만 병을 준비했어도 다 팔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진짜 애터미 제품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만 준비하고 어디 내놔도 진짜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역시 제품력이 좋으니까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네, 다른 분 스피치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가격 얘기 안 했네요. 예, 50ml, 500ml, 20병, 12,800원에 3,000pb입니다. 그래서 한 병으로 계산해 보면 한 640원 나올 겁니다. 예, 다른 그 심층수 가격에 거의 뭐 한 절반 수준이고요. 그 강원 심청수에서 이제 우리 애터미에 납품하는 거 말고도 이제 심청수가 있더라고요. 시중에 보니까. 그런데 가격은 우리 애터미에 납품하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예, 정신없다 보니까 가격 PV도 말씀 못 드렸네요.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게다가 무료 배송이죠, 무료 배송. 네, 무료 배송도 참고하셔서
모두 해양심층수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또 다른 분 스피치 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미령 사장님. 석지영 사장님 말씀 너무 잘 들었는데요.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다단계 회사가 그렇게 많은 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믿음이 갔고요. 저도 석지영 사장님처럼 세미나비를 별도로 받았다고 하면 이 사업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정말 작은 원칙도 꼼꼼히 챙겨주는구나. 그런 배려까지 할 수 있는 회사구나. 그런 걸 느꼈고요. 또 서상진 사장님 강의 너무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한 가지 물을 끊으려고 두 가지 물을 어쩔 수 없이 먹고 있는데 하나는 그 미네랄 자연드림에서 먹고 있는 미네랄 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다 먹으면 우리 거 심층수를 먹어야 되겠다 해서 시켰는데 일단은 저희 물 그 병 자체가 먹고 싶은 생각이 들게끔 되게 맑아요. 그리고 난 물에도 맛이 있다는 게 처음 느꼈는데 그 자연드림 걸 먹다가 그건 약간 물맛이 자주 먹게 되지 않는 그 약간 미네랄 맛이 좀 약간 강하게 나는 뭐 이런 그런 맛인데 우리 물은 이렇게 먹어봤더니 너무 일단 맛있고요. 자꾸 먹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마그네슘, 칼륨, 칼슘, 칼륨의 비율이 3대 1대 1이라고 해서 태아의 그 양수 비율하고 맞췄다고 그래서 아,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만들었구나. 전 물은 그냥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들겠지 했는데 오늘 얘기를 듣고 나서 아, 이게 평생 내가 먹을 물을 찾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물도 정말 태아의 양수의 비율로 그래서 정말 맛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한 분만 스피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스피치 해주실 분 얼른 손 들어주세요. 오늘 봄의 기운에 맞춰서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임영호 팀장님. 아, 역시 석지영 사장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아주 간결하면서 정확하게 그 다섯 가지를 나눠서 회사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였습니다. 중요한 거 맨 앞에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거 나도 없고 글로벌 기업이라는 거 또 3대 문화에 대한 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또 서상진 사장님의 그 해양 심층수 저도 항상 이거 안 떨어뜨리고 먹고 있는데 특히 지금 우리가 차전자피 그거 먹을 때 500ml의 물을 꼭 먹으라고 하잖아요. 사실 다른 물을 500ml를 한꺼번에 먹으려고 그러면 정말 먹기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심층수 500ml짜리 딱 놓고 먹으면 얼마든지 그게 넘어가요. 다른 물 500ml 한꺼번에 못 먹어요. 근데 우리 해양심층수는 역시 그 목넘김이 좋다? 그게 느껴지고 아주 정말 잘 먹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제품 품질 자랑스러운 우리 애터미 제품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애프터로 스피치 해주신 네 분이신가요? 네, 네 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똑같이 우리가 강사 트레이닝 시작합니다. 다른 주제로 3번, 4번 비전 마케팅과 마케팅 플랜, 애터미의 수당 구조에 적합한 강의이니까 또 초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사업자분들도 많이 공부가 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네, 마치기 전에요. 네? 네, 마치기 전에 사고 친 김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사고. 네, 오늘 사고 마친 것 같은데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빠뜨린 것 같아가지고 우리 해양심청수에 보이차를 섞어 먹는다, 보이차를 이렇게 부어본다든지 뭐 대양 길이를 이렇게 부어본다든지
자전자피를 이렇게 섞어본다든지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 어떤 걸 느끼셨어요? 굉장히 잘 녹는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가지지 않으셨나요? 예, 굉장히 잘 녹잖아요. 예. 뭐죠? 뭐 저기 뭐죠? 뭐 새싹 그린티 이런 거 넣어도 되고요, 그죠? 예, 그게 바로 이제 굉장히 그 우리 물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 물의 구성 성분이 있잖아요. 그거하고도 이게 똑같아가지고 그런 거라는 저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하고 이렇게 섞었을 때 굉장히 용해가 잘 된다, 잘 섞인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혈액 순환하고 이렇게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탁하고 오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로 얘기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못했네요. 예. 네, 예, 마지막 사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 서상진 사장님께서 애터미 제품에 미쳐 있는 거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열정으로 오늘 또 나가셔서 열심히 제품 자랑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 보이차나 이런 것들 많이 타서 드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봄이 이제 봄의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지난번 제품 강의 때도 주경호 사장님께서 다이어트를 준비해서 보이차에 대한 제품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옷차림이 가벼워지시는 만큼 이때 또 감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두 건강 유념하시고 오늘도 기쁘고 활기차고 즐겁고 행복하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네 자기암시 나는 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시면서 시작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아셨죠? 네 다들 이제 끄덕끄덕만 하시는데 네 다들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미팅은 혹시 공지사항 있으신가요 국장님? 네 따로 공지사항은 없습니다. 네 공지사항 없고요. 내일 원데이 세미나 있으니까 모두 비전 받아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센터 구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음소거 풀어주시고요. 네 센터 구호 준비. 야! 네, 열정을 담아서 시작. 오늘 같이하면 내일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감사님.